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중 여자인 제가 가장 GIS 기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운전 중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먼저 모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, USB, CD, AUX 같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보이는 디스플레이로는 LCD 화면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. 야간에 내비게이션 화면에 불빛이 필요 없을 때 유용하겠죠? 그 아래쪽에는 맵 버튼이 보이는데요. 내비게이션 실행을 버튼 한 번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오른쪽으로는 DMB 버튼이 있는데요. 어떤 기능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? 하지만 주행 중 DMB 시청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그 위로는 업다운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. MP3나 동영상 폴더가 많을 때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이번에는 여기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조그 다이얼의 기능을 알아볼까요? 우선 USB, 라디오, CD 모드에서 볼륨을 조절하고요. 오디오 세팅을 할 때도 사용합니다. 또 AUX 모드에서 DMB, 동영상, MP3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실행할 때 파일 이동과 실행 역할까지도 담당합니다.